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좀 이번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근데 아직 그 회사 일들이 여러 가지 정비가 안된게 있고 해서 지금 몇 가지 소식을 전하자면은, 제가 이제 그림 배달 사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최소 두 명이 이제 예전에 그제 개인 소유의 탑차가 아니라 삼벤 벤 차량에 이제 한 두세 명이 같이 가서 두 사람은 그림을 전달하고, 한 사람은 그 전달하는 장면을 이제 인증샷 전달했다라는 증거를 제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인증샷을 찍고 해서 한 명이 가는 건 아니고 한두 명이 가거나 세 명이, 하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50호 이하는 승용차로 배달이 가능하고요. 50호가 넘어버리면은 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밴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고, 중고로요. 회사 재산으로 그림 배달하기 위해서. 그림 배달이 지금 8월 말이나 9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주식을 사신 분들부터 제가 화실 인프라 확보 때문에 주식을 사신 분들에게 먼저 그것에 해당하는 100호 또는 100호 2개, 이번에 2억 원어치 주식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100호 2개가 선물이 가야 되고, 또 1억 원어치 산 사람 100호 하나, 8천만 원 80호, 5천만 원 50호,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황금 태양 시리즈로 주식에 관련돼서는 황금태양 시리즈가 간다. 그러니까 막 선물이니까 나는 이거 그려주세요, 저거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주는 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려서 드릴 거니까.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부터 그림 배달이 이제 주식, 이번에 주식을 먼저 사신 분들 먼저 배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차차 또 이미 그림을 완납하신 분들 배달을 할 것이고, 완납한 지 1년이 지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판화 선물이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화 선물, 이자 판화 선물이나 또 판화를 구입하신 분이 이 화실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서 제가 책두 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책하고 이 두뇌사용소 설명서에 사인을 해서 사인북을 드릴 건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 두뇌사용 설명서는 이 백지가 간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책을 위한 사인을 할 거고, 여기에는 사인만을 위한 사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뜯어서 나중에 팔수 있도록 여기다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이제 홍수가 오면서 제가 이 책을 아마 이 책을 원고 초안은 2014년쯤에 쓴것 같고, 2015년쯤에 미래특허 119라는 책으로 이 원고가 다 출판이 됐다가, 미래특허 119,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를 절판을 하고 거기 있는 원고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서 다시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2016년에 다시 재편집을 했네요. 그래서 2017년 1월, 2016년 말에 이제 원고를 마감하고, 2017년 1월 3일날 이거를, 그러니까 발행일로 잡았는데, 도시홍수 이야기가 144페이지 전후에 나옵니다. 도시홍수 이야기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한국이 아열대 기후가 되면 시도 때도 곳도 구분 없이 폭우가 내리거나 아예 가뭄이 올 것이다. 아열대는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폭우를 저장하되 그 물을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빗물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보관이 더큰 문제다.
옥상에 있는 수조의 물은 이끼가 끼이고 미생물이 번식한다. 식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저장 용기는 햇빛을 차단하면서도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기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각 가정과 각 건물에 폭우를 받아두는 시설이 필수가 된다. 그래야 저지대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에서 비가 많이 올때 아예 옥상에서 어느 정도 물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붕이나 옥상에서. 아니면 그각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지붕이 넓은 집에 폭우가 왔는데 그 집에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있다면 길거리로 나오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지대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보관법과 정수법이 좋아야 한다. 상수원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번에 수돗물에서 그 벌레 유충 사건이 있었죠. 상수원을 믿을 수 없는 일이 자주 생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수원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생기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시설과 함께 미니 저수조, WSS, 워터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ESS와 WSS 연구는 매우 다양한 담지재 연구가 중요하다. 크기가 다양한 담지재들은 흙 속에서 빗물을 아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ESS 배터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담지재가 뭐냐면 셀처럼 생겨서 그 안에 이제 물이나 기름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면서 날씨가 건조해도 증발량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농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 담지재를 연구를 한 거예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담지재를 흙하고 섞게 되면 비가 왔을 때그 담지재가 한 7배인가 10배가 부풀어 이렇게 비가 오면.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물을. 세포가. 그러다 비가 가뭄이 들면 이제 뿌리가, 그게 물은 새지 않는데, 그 뿌리의 미세한 잔뿌리가 이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식물이 물을 먹으면서 이 담지재가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형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담지재예요. 근데 이 담지재는, 그러니까 워터, WSS에도 필요하고 ESS에도 필요한 거죠. ESS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화학 물질을 저장했다가 조금씩 배출해주는 기능, 즉 방전을 막아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도 담지재, 그러니까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원리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진짜 명칭은 담지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은 농사할 때 쓰는 담지재를 예를 든 겁니다. 다양한 담지재들은 흙 속에서 빗물을 아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ESS 배터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담지재의 연구에는 촉매 연구도 필요하며 수학적 프랙탈 법칙으로 내부 공간의 스케일 유연성과 물질의 결정화와 이온화 속성 연구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거는 담지재를 연구할 때 어떤 방식을 연구해야 되는가, 그 연구 방향을 제가 제시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쪽 이공계 쪽하고 물리화학 쪽 역학 쪽도 책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제시를 제가 책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비가 오래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포집하는 기능이 건물 벽에 내장될 수도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는 다시 가내수공업 메이커들의 시대를 부른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홍수 쪽만 얘기할게요. 빗물 저장 시설과 태양광 식수 정화 시설을 지붕과 옥상과 벽과 대지에 만들게 되는데 한 집이 한 도시의 특성을 갖추게 된다.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안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자, 아직 개발이 덜 됐고 땅이 넓은 곳은 지상 저수지나 지하 저장 시설이 가능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도시 계획을 세울 때는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지하 저수지를,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똑같이 지하 저장시설, 지하의 저수지, 이거를 갖춘 다음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폭우가 오기 때문에.
자, 햇빛은 차단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다. 물의 저장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수기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추워서,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은 물을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자, 추워서 눈만 내리거나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내륙이나 해안가는 공기 중에서 물을 수집하는 특허와 해수담수화 특허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저는 해수담수화가 굉장히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고요. 자, 가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챕터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기 중 채집보다는 공기 중 물채집은 사막지대에 어울리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폭우를 저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폭우 저장 시설만 갖추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수하고 가뭄을.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도시 재개발할 때 폭우 저장 시설을 분명히 재개발에 집어넣어야지 저지대 침수를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상습 침수 지역은 빨리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하나 1층에서 1m 정도만 침수가 되지만 2층까지 침수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열대 지방하고 아열대 지방의 폭우가 한국에 이미 시작을 했고, 산사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뭐 2015년 전후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고, 미래특허 119에서도 썼었고, 그리고 다시 2016년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을 쓰면서 도시의 그 폭우 저장 시설이 각 집마다, 각 도시마다, 각 구마다 현재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의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는 자연재해는 국가의 힘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기업들은, 돈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기업들은 각종 자연재해 용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대비 시설을 설계하면 좋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가뭄과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은 미래학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시를 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 책을 화실 방문해서 판화나 그림을 가져가시면 선물을 드릴 거고, 이두 권을 다 선물을 드릴 거고. 근데 50호가 넘는 그림은 택배도 안 되고 위험해요, 위험해. 예, 50호 한번 제가 택배로 보내본 적이 있는데 부피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50호가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30호가 넘어버리면 원칙적으로는 배달을 할 거고, 그 이하도 기다리다가 화실에 적응 못 오시겠다, 바빠서, 그러면 제가 직원을 시켜서 배달을 해드릴 거고, 뭐 배달료 뭐 이런 거 운송료는 없고, 단지 그림을 받았다라는 그 인증샷 정도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참 좋은 책이고, 어떤 분이 그랬죠. 자기가 제 댓글에다가 미래학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이 책만 한게 없더라, 이런 그 주장을 한 분도 있었죠. 그만큼 좋은 책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